어떤 분이 신청하셨는지는 얘기 못 들으셨죠? 혹시 이건 영찬이가 신청한 거예요? 아, 말 맞췄어, 맞췄어. 좀 연애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?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? 처음 만났을 때? 네. 그냥 그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대화가 잘 돼가지고 그때 완전 확 친해져가지고 대화가 잘 통했던 것 같아요. 개그 코드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개그 코드가? 네. 주로 뭐 때문에 싸우셨는데요? 술 때문에. 그 친구 술 마시고 집 간다고 집 안 가는 약간 그런 사소한 거짓말이 싫어서 싸웠던 것 같아요. 이겨는 저한테 말 안 해줬는데, 리콜람이. 자기 안 좋은 얘기는 안 하겠지요. 그러네. 또. 아하. 화나면 말을 안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이제 말을 안 하고 하면은 화가 났으면 말을 해라. 그냥 하루 지나면은 약간 있는 타입인데 그 친구는 그거를 다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계속 이어가니까 싸우게 되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 남자 어린애 같았던 것 같아요. 남자 야, 이 말 최악인데. 어린애 같단 말은 연하 입장에서는 어리긴 하더라고. 어리긴 하더라고. 식사 자리가 되게 두 분한테는 좀 긍정적인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. 아니 제가 너무 싸우기가 싫어가지고. 네,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. 너무 많이 싸우고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헤어진 거여가지고. 어린애 티 안 난다 그랬는데 어린애를 했네. 쿨한 척 했는데 그게 사실은 쿨해 보이지 않았던 거죠. 근데 뭔가 식탁에 나올 것 같아. 아직도 여사친 남사친으로 지내니까. 와,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지낸다 했었죠. 네.